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크림치즈 초코케이크입니다. 재료는 아몬드가루, 박력살가루, 설탕, 베이킹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 버터, 크림치즈, 달걀입니다. 빵 구울 틀에 버터를 발라줍니다. 냉장고에 틀을 넣어줍니다. 크림치즈 80g 계량합니다. 버터 60g 계량해서 넣어줍니다. 버터와 크림치즈가 어우러지도록 섞어줍니다. 설탕 70g 계량합니다. 설탕을 저어 충분히 녹여줍니다. 달걀 두 개를 깨서 넣어줍니다. 달걀과 크림치즈가 분리되지 않도록 저어줍니다. 박력살가루 60g 계량합니다. 아몬드가루 60g 계량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3g 계량합니다. 코코아 파우더 9g 계량합니다. 가루를 체에 내려 넣고 고루 섞어줍니다. 틀을 냉장고에서 꺼내고 반죽을 틀에 부어줍니다.
틀을 내리치며 빈 곳이 없도록 해줍니다.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줍니다. 170도에 25분 구워줍니다. 완성된 빵을 꺼내줍니다. 한김 식힌 빵을 틀에서 꺼내줍니다. 크림치즈 초코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